안녕하세요. 풍화학 부위 강창성입니다. 자, 이번 문제는요. 평면곡선 2차 곡선과 평면 벡터의 수학 내적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. 타원 4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1이라고 한 타원이 있는데 얘는 자 y가 0일 때 x값이 x제곱이 4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지나겠고요. x가 0일 때 y값이 y제곱은 1이니까 y는 0,1, 0,마이너스 1 이런 타원이 있어. 그쵸? 자, 이때요. 이 두 초점을 f, f'이라고 했어요. 그쵸? 초점은요. a제곱은 4고 b제곱은 1이니까 c제곱은 3, c는요 뿔마 루트 3이니까 초점이 루트 3, 0 여기 하나 있겠고요. 마이너스 루트 3, 0 여기 하나 있을까요? 그쵸? 됐죠? 지금 타원을 다 써주면은요 이런 타원이야. 그치? 이런 타원, 이런 타원인데 이때 자 문제에서 요구했던 거는요 이거죠. 문제에서 요구했던 거는 벡터 op 더하기 벡터 OF의 합의 크기가 1로 돼 있대. 그쵸? 이 P점은, P점은 F점, O점 이런 건 다 정점, 정점, 정해진 점이잖아. 정해져 있는데 P점은요 타원 위에 있는 점이에요. 타원이 있는 움직이는 점이죠. P점이 이렇게 있을 때에 어디가 있을 때 움직일 수 있는데 이때 OP 벡터 이 벡터 하고요. 다음에 벡터 OF요. 얘는 정해져 있죠. 얘는 고정되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 OF 벡터는 정해져 있고 OP 벡터가 변할 수 있는데 막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지금. 왜? 그거에 더한 벡터의 크기가 항상 1이래. 그쵸? 이 벡터의 합의 평면사변형 날아갈 때 이 크기가 1로 되게끔 P 위치가 잡혔다 얘기죠. 그쵸? 여기든 여기든 잡힐 거야. 그치? 하여간에 이거를 만족한다고 하고 있어. 그쵸? 이때 이제 고정됐으니까 이때 묻고자 하는 건 선분 PF요. 선분 PF의 길이 파란색으로 이 길이요. 이 길이를 K라고 했어. 그렇죠? 이 파란색 길이 PF의 길이가 얼마냐? PF의 길이요. 이것을 K라고 하고요. OK값 묻고 있습니다. 결과적으로 저 파란색 길이를 한번 구해봐라 그런 문제네. 그렇죠? 자, 이 문제요. 벡터가 나왔으니까 벡터적으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다음에 좀 더 또 손쉽게 풀리는 방법도 있어서 그것도 언급해 주도록 할게. 솔브 1이다. 첫 번째 풀이요. 솔브 1. 자, 벡터가 나왔는데, 일단 잘 봐. 얘는 아까도 언급했지만 항상 변하는 것과 고정된 거에 주목해야 돼. 벡터 OF는요, 고정돼 있죠. 그쵸? 그죠? 문제는 벡터 OP요. 요 놈이 지금 변화하고 있다. 그쵸? 변하고 있는데. 근데, 자, 우리가 이 벡터로 표현, 벡터의 합의 크기가 1이라는 걸 이 벡터 자체를 써먹기 위해서는요, 벡터에 관한 식이 더 필요한데, 돌아와서, 이게 지금 2차 곡선, 뭐야, 2차 곡선은 뭐가 제일 중요해? 정의가 제일 중요하잖아. 근데 지금 타원 떴죠, 타원. 그쵸? 타원 떴으니까, 당연히 뭘 써먹어야 돼? 이걸 써먹어야 되는 거죠. 타원이 두 정점에서부터 타원이 한 점까지 이르는 거리요. 타원이 한 점까지 이르는 거리. 이 거리의 합이 장추의 길이 얼마나 같다? 4랑 같다. 그쵸? 따라서 요 거리 어떻게 표현할까? 요 거리 벡터적으로요. 벡터 F'P 벡터 F'P의 크기 이렇게 쓸 수 있겠냐고. 벡터적 표현. 다음에요. 요 길이는요. 벡터 PF요? 벡터 뭐 FP 할까? 벡터 F 좋아. 벡터 FP. 이거의 크기요? 즉 F'P 벡터의 크기 그 다음에 FP 벡터의 크기를 더한 게 얼마라고? 4다. 4 이렇게. 그렇죠? 이게 2차 곡선 저 타원의 정의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내용 아니야. 그렇죠? 그거를요 이렇게 벡터적으로 쓸 수 있겠냐고. 이걸 벡터로 해결하려면 됐어요? 다음에 이제 문제를 봤더니 문제가 시점이 5로 잡혀 있어. 그렇죠? 시점이 5로 잡혀 있으니까 이 우리가 긁어낸 이 식도 마찬가지 시점을 다 5로 한번 바꿔보자. 그렇죠? 이 벡터를 시점을 일치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벡터의 뭐다? 뺄셈. 바꿔볼까? 화살 맞은 거에서요. 손에 빼주세요. 요렇게 바꿀 수 있죠. 능수능란해야 돼. 다음에 화살 맞은 거에서요. 손에 빼주세요. 이렇게 바꿀 수 있겠냐고. 이것이 얼마다? 4다. 4. 됐습니까? 여기까지 됐죠. 다음에 주어진 게 OP 벡터, OF 벡터, OP 벡터, OF 벡터. 여기 OF 프라임, 벡터 OF 프라임. 요 놈은요. 이리 와봐. 벡터 OF 프라임은 이 벡터잖아. 이 벡터. 이 벡터를요. OF로 바꿀 수 있겠네. 그렇죠? 왜요? 여기 있던 벡터
OF 프라임 이놈은요 사실은요 OF 벡터의 역 벡터예요. 역 벡터 그렇죠?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이해 같이 따라서 있던 OF 프라임 벡터 OF 프라임 이놈이 좀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놈을요 바꿔줘 봤더니 얘가 마이너스 벡터 OF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그렇죠? 됐습니까? 바꿨더니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 있던 요놈의 크기가 1이니까 요게 지금 1, 이 크기는 항상 1이죠 1 그럼 1이야 1 넘겨주면 어떻게 돼 따라서 결과적으로 벡터 OP 마이너스 벡터 OF요 이 크기는 1 넘어가니까 3 이 크기가 3인데 시점 같아요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얘는 벡터 뭐야 FP요 이거잖아 그쵸 맞아요 요거 왔다 갔다 자유로워야 돼 화살 맞은 것에서 손에 빼주셔도 가능해야 되고 시점이 같죠? 뺄셈 어떻게 해야 돼요? 이런 걸 벡터 FP로 바로 읽을 수도 있어야겠다. 알겠어요? 맞아. 이게 얼마라고? 3이라고. 문제에서 뭘 물었는데? FP의 크기요? 벡터 FP 이놈아의 크기요? 이게 우리가 찾는 정답이겠네요. K가 얼마다? K가 곧 3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. 3, 5, 15 이렇게 간명하게 정답 구할 수 있겠다. 답은 얼마다? 예, 1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. 그렇죠? 이해 갔어요. 다시요. 봐봐. 지금 벡터의 OP 벡터 다시 한번 돌아와서 OP 벡터 OF벡터 이 벡터의 합의 크기가 1로 돼 있으니까 이게 잡혀 있는 순간에 사실은요 계략적으로 두 개 합이 1인 상태니까 P가 여기 있거나 두 군데 정도가 잡혀요 여기 있던 어차피 이 길이는 똑같을 테니까 그쵸? 그때 한마디로 P가 잡히게 되고요 P가 잡힐 때 K값도 잡히겠죠 그쵸? 그 K값 저 PF의 길이를 묻고 있는 문제인데 벡터의 합의 크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일단 2차 곡선 떴으니까 당연히 정의를 떠올려야겠고요. 그죠? 요거와 관련된 것, 이거 해설서에 있어서 긁는 게 아니라 당연히 타원 떴으니까 어떻게 돼요? 예. 타원이 한 점, 초점에서 타원이 한 점까지 이르는 거리의 합이 얼마다? 장축의 길이 4랑 같다. 그럼 그걸 벡터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건데 요 거리, 요 거리를요,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냐고. 벡터 F'P의 크기가 바로 선분 F'P의 길이죠. 벡터 FP의 크기가 곧 선분 FP의 길이죠. 그 길이를 더한 게 장축의 길이 4랑 같다. 됐어. 자, 다음 단계 쪼개야 되는데 일단 여기 OP, OF 이런 게 주어져 있으니까 시점을 5로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. 보다 벡터의 뺄셈을 이용해서 쪼개놓은 다음에 OF' 벡터는요. OF 벡터와 역 벡터 관계 있으니까 왜 바꾸는 거야? 아, F'은 지금 주어진 거에도 없고요. 이거에도 없고 F', OF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줘야죠. 바꿔줘 놓고 놨더니 요게 1이라는 걸 통째로 써먹을 수 있잖아 그쵸? 얘가 1이야 1이니까 넘겨주면요 요 크기는 3인데 요게 뭐야 요게 다시 또 돌려놨더니 어떻게 해야 돼요? 벡터 FP잖아 F의 크기 벡터 FP의 크기 어이구 우리가 찾은 정답이네요 그쵸? 됐어요? 따라서 감명의 3 구해내서 정답 구할 수 있겠냐? 1달러 됐죠? 자 이렇게 벡터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고 끄집어낸 거는요 뭡니까? 예. 여전히 다시 돌아와서요. 이거 봐. 다시 돌아와서. 두 번째 솔브다. 여전히 타원의 정의가 중요합니다. 타원의 정의가 중요한데 자 이번엔 좀 직접적으로 이걸 해석해 볼게. 봐봐.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. 이게 지금 벡터의 크기에 관련된 것 또는 벡터의 내적에 관련된 것들이 자주 출제가 되거든. 근데 봐. 시점이 같은 두 벡터죠. 그쵸? 벡터의 합이야. 뭐라고? 자 시점이 같은 O, P, F 두 벡터의 합인데 이 합의 크기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자 시점이 같죠? 합의 크기 얘기할 때 꼭 알아둬야 돼 이거를 굳이 맨날 이렇게 평행사변 그려서 약간 어긋나게 해줄까? 자 P, F 이렇게 합시다 그쵸? 이걸로 이렇게 평행사변 그려서 이렇게 날아가는 걸 학습했을 텐데 이것만 기억해 놓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게 뭡니까? 시점에 같은 두 벡터가 있습니다 요 종점들을 이렇게 이어주면 결과적으로 항상 이 평행사변형의 뭡니까 요 자리가 요 M이라고 할까 요게 평행사변형 여기에 중심에 해당할 거 아니야 그죠 아니 어차피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서로 다른 대각선을 이등분하니까 이렇게 그치 이등분하니까 항상 이런 상태가 되는 거니까 자 시점이 같은 결론적으로 잘 들어 시점이 같은 두 벡터의 합에 관한 얘기가 있다 라고 할 때 이걸 읽어서 얘를 독해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? 일단 종점끼리 이어서 그 종점들 이은 선분의 중점 어차피 여기 지날 거야 그래서 요 벡터 OM 벡터의
두 배로 독해하는 게 더 편하다 이거야. 그렇죠? 꼭 기억해도 5m 벡터의 두 배. 됐어요? 이리 와봐. 직접 해석하러 갑니다. 봐요. 지금 OP 더하기 OF를 더한 벡터니까 봐요. OP 벡터하고요. 이 벡터하고 OF 벡터 더한 거야. 그렇죠? 더한 거. 자, 더한 거의 크기가 1이니까 크기가 1이니까 주목. 시점이 같은 두 벡터 이건 지울게. 좀 지우자. 거슬리니까 지워버리고. 자, 다시 한번 잘 들어, 잘 들어. 시점이 같은 두 벡터야 OP 벡터, OF 벡터의 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렇죠? 합을 얘기했다는 얘기는 이거에 평행사변을 그려가지고 날리지 말고요. 날리지 말고 어떻게? 그 종점들을 이어서 이거에 어디? 중점 이거 M이라고 할까? M이라고 하죠. M 그렇죠? 요도케를 하시라고. 벡터 뭐야? 벡터 OM. 요 벡터 OM에다 몇 배? 두 배 준 게 바로 요 놈이라고. 알겠어요? 요 놈이 벡터 OM에다가 몇 배? 두 배 준 게 바로 저 시점에 같은 두 벡터의 합이다. 그쵸? 기억해도 이거의 크기가 1이니까 결과적으로 벡터 OM의 크기가 얼마입니까? 이것이 얼마?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야. 다시 한번 이 크기가 얼마라고? 이 크기가 지금요 2분의 1이다. 뭔 말인지 알겠죠? 됐어요? 다음에 이제 중학교 도형. 자, 이거는 당연히 이어야겠죠. 왜요? 아니 이건 당연히 이거 더하기 이거가 지금 4인 걸 쓰지 않는다는 얘기는 타원의 정의에 관련된 거를요 쓸 생각이 없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는 4인 걸 아는 상태에서 그렇죠? 알고 있죠?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잘 봐. 지금 요 길이 요 길이 같죠? 그죠? 자, 삼각형 FPF'에서요 중점, 얘는 여기에 중점에 해당하고요. 저 M은요 이거에 중점에 해당하잖아. 이게 뭐야? 중점 연결 정리. 뭐라고? 중점 연결 정리. 즉 얘랑은 평행할 수밖에 없고요. 이거의 크기의 몇 배? 두 배 얼마? 1일 수밖에 없는 거야. 이해 갔죠? 그렇잖아. 결과적으로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얼마라고요? 타원의 정의에서 4잖아. 4니까요. 우리가 찾은 정답. 이 길이는 얼마다?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그렇죠? 됐어요. 그래서 자, 요 벡터의 합에 관련된 것들, 시점에 같은 두 벡터의 합을 굳이 평행사변형 그려가지고서 날리지 말고요. 어떻게 해요? 종점끼리 연결한, 종점들을 연결한 선문에 중점을 지나는 벡터, 시점에서 그 중점을 지나는 벡터의 몇 배? 두 배한 것이 결국 이 벡터들의 합이니까 시점이 같은 두 벡터들의 합이 나왔지. 이거를 어떻게 해요? 예, 종점을 연결한 다음에 중점 지난다. 요 벡터의 얼마다? 두 배가 우리가 찾는 요 놈이니까 OM 벡터, 벡터 OM의 두 배가 우리가 찾는 요 놈이니까 절대값 1. 따라서 벡터 OM의 크기는 얼마다? 이 내분에서 2분의 1. 다시 와봐. 요 중점 지날 때까지 요 벡터, 요 선분의 길이가 2분의 1이라고. 그러면은 이건 당연히 그어야 될 거 아니야. 그어놓고 봤더니 삼각형 FPF'에서 얘는 중점, 얘도 중점,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하여 얘랑 얘랑은 평행하고요. 어? 크기가 얼마다? 이거의 두 배 1이다. 이 길이가 4니까 얘가 1이죠. 이놈은 당연히 얼마다? 3이 정답. 3, 5, 15 이렇게 긁어낼 수 있겠냐고. 됐어요? 항상 평면곡선, 이차곡선 나오면요 정의 활용할 생각 반드시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 풀기 위해서는요 벡터의 표현 또는 뭐야 벡터적 해석도 중요하고 벡터의 표현 특히나 아까 두 번째 문제 풀이도 기억해도 이건 자주 나온다. 벡터의 합에 시점에 같은 벡터의 합에 관한 이야기가 있을 때 맨날 평행사변을 긁어서 잊지 마시고 종점끼리 연결한 종점을 연결한 선분에 중점을 지나는 그러한 벡터의 몇 배? 두 배가 합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요 감명이 풀릴 수 있다. 됐습니까? 이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.